요즘에 진짜 IMF, 정말 IMF라서 그런지 다 너무 힘들어 보여. 그리고 또 너무 지쳐 보이고. 그냥 언니를 딱 됐을 때 살고 싶은 마음이 좀 없다. 그리고 그냥 내 몸도 지쳤고 내 마음도 지쳐서 어딘가를 떠나고 싶은데 그 떠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. 딱 이래. 저희 남편이랑 좀안 좋아서. 한번 물어볼게.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? 생활비 받아본 적,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어서 남편을 주면 남편이 거기서 조금 10만 원 정도 떼어서 저를 주거든요. 네? 10만 원. 그 언니가 돈을 벌어서 10만 원한테 주면 10만 원이 거기서 제 생활비로 10만 원. 주세요. 10만 원. 근데 왜 언니가 돈을 벌어서 신랑한테 왜 줘요? 그 남편이 이제 능력이 없고 돈을 못 벌어서 제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가게 돼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서 갖다 주면 거기서 제가 이제 생활비를 능력이 없는 받아서 썼는데. 거예요. 일을 안 하는 거예요. 또 생활비를 강제적으로 돈을 언니 얼굴을 뺏는 거예요. 그렇죠. 말 한마디가 차이점이 있어요. 지금 신랑한테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일을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. 그리고 생활비를 뺏는 게 아니라 얼굴 봉투를 통째로 자기가 갖고 가는 거예요, 본인한테. 이거를 계속 이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고 너무 힘들어서 이미 신랑한테 정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, 뭐 신랑 보고 싶지 않잖아요. 살 다는 것도 싫어. 그리고 그냥 내가 왜 돈을, 내가 번 돈을 왜 신랑한테 강제적으로 뺏게 한그 분노라 그래야 되죠.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 있는데 왜 자꾸 안 주면 회사끼리 찾아와요.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너무 주고,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가면 물건도 막 부시고 막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. 제가 돈안 주면 깡판 치는구나. 일명 돈만 기다리고 있어요. 그 월급 날만. 아주 그냥 환장하겠어요, 진짜. 그렇다고 일을 안 하면 또 생활이 안 되니까 제가. 하지 말아야지. 그런데 애도 있고 한다 보니까 또 생활비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러니까. 또 일을 안 한다고 난리 나겠지? 안한 적이 한번, 안 하려고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, 그때 정말 제가 그때 너무 놀랐어요.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면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막 집안에 물건뿐만이 아니라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. 저희 엄마들에다가 미치겠다. 이렇게. 무서웠어.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호랑이 속으로 기어 들어갔네. 나는 이럴 때는 그냥 정말 너무 지치게 보이거든. 그냥 언니 삶을 사세요 하고 싶은데 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이혼해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는지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. 일단 저만 생각하면은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 딸이 또 있는데 딸이 좀 저보고 참으라고 응? 딸을 참으라고 자기 시집 갈 때까지만 좀 참으라고 이제 뭐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몇 살에 시집 갈 줄은 그걸 다 보고 엄마한테 그렇게 행포. 지금 진짜로 침대 같은 침대에서 누워 있는 자체도 너무 힘들게 싫어요 싫어요 보이고, 또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지금 와이프 돈을 좀 미안한 감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지만 잘났다.
어? 그리고 너는 당연히 돈 벌어오는 기계. 내가 왜 일을 나가야 되냐? 딱 이런 식 같아.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생활비도 본인이 알아서 신랑한테 여보 얼마 써? 이렇게 줘야 되는데 반대로 된 거 같아. 그렇죠. 이걸 어떻게 살아? 그리고 지금 살고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서라도 좀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. 방법은 너무 고통스러워요. 계속? 예. 그래서 나는 나는 일단은 아버지도 밉지만 딸도 미워요. 이렇게 힘든 지가 지금 부모 이혼 험 아니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힘들어하면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 테니까 엄마 밖에 나가서 엄마 혼자 살아.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. 근데 이게 뭐야?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. 어? 내가 딸을 역성 들어줘야 할 만한 이유가 없어. 어? 이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통 속에 살고 지 엄마가 평생 어? 지도 알 거야. 지 낳았어?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다는 거. 지 아버지가 어떻게 집안에서 한다는 걸 알면서 지만 위해서 엄마 참아달라.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. 나는 딸이 더 얄미워. 나는 정말 딸이 더 얄미워. 그 훗날에 지가 시집가도 인성부터 안 되는, 뭐 미안해요. 인성부터 안 되는 일을 뭐 그때까지 왜 기다려줘야 돼요? 난 그거 필요 없어요. 아닌 건 아니에요.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언니가 이혼한다 한들 신랑이 이혼해줄지를 모르겠고 내가 혼자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니는 예를 들어서 이혼 없이 그냥 언니 스스로 몸만 빠져나와서 뭐 제 뭐 해외를 나가서 한다든지 그렇게 살아야지만 언니가 편한 인생을 살지 한국으로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. 신랑이 그러게 너무 집요하고 너무 독사 같고 또 말도 못하지만 언니한테 처음에 언니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때 집이 뭐 언니가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신랑 교육 그렇게 버릇을 그렇게 들어놓은 언니는 잘못이야. 예. 언니 신랑한테 이혼은 없습니다. 언니한테도 이혼은 없습니다. 단 혼자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. 큰 마음 먹고. 제가? 예. 이유는 없습니다. 선택 잘하셔서 큰 마음 먹고 훗날에 딸의 인성이 바뀌어서 내 엄마를 챙기거나 지가 훗날에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상관없지만 얘도 지는 아빠처럼 지 아빠 피 못 속인다고 너무 이기적이에요. 아시겠어요?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혼자 떠나세요. 됐죠?